지금부터 제1회 오회전 심판 개인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25개 법과 대학원 중 18개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총 26개 팀이 참가했고 지난 시절 예선 거쳐 총 8개 팀이 오늘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모의행정 심판 경연대회는 앞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제도인 행정 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발전합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발군의 역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번 경연대회의 본선에 진출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 심판 파이팅! 네. 대법원 판례에도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 심판의 취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형벌에서 요구되는 일치성을 갖춘 경우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본으로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취재법 1조 목적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적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 취재법 이용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당연히 독법 제27조 1항에 영업을 양수한 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제되지 말아야 할 권리까지 구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법령의 문제이고 어떤 것이 사실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로서 이전했다는 요건 중에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영업양도를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보면 영업권의 실체 자체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영업권의 요건을 해석할 때 판례가 요구하는 법 이상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오양건강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고 영업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양건강이 하는 영업은 불법 영업입니다. 영업 자체의 법적 성격과 재산 이전 과정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회원들이 결과적으로 보호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다르다는 점이 꼭 결론이 달라야 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용식의 의견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소급표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행정법 부분도 그렇고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다들 뭐 오랜 시간 동안 매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여러 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알게 될 수 있었고 국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심판은 비용이 매우 적게 들고 또 진행도 상당히 신속하게 되고 대단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또 예비 법조인들인 로스쿨 학생들한테 몸소 공부하면서 체험해보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후배들이 법조 실무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가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내가 법조인으로서 행정심판 분야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구나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봐야지 이제 더 좋은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지를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이 되게 앞으로 제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참 정부가 많이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도 다시금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우리 법조 전문인들의 그 미래가 이제
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월 27일 파이팅! 진도 공모 파이팅! 유령스 파이팅! 파이팅! 지는 저희는 저희가 아니라 공수했다! 수고했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변호사 협회 장상 공세 대타팀 팀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상 진짜 받게 돼서 너무 좋고 우리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번 대회가 정말 잊지 못할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는 만큼 그 옆에 주어진 학업에 더욱 충실해서 나갔을 때 의뢰인들이 저희에게 기대했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들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잊지 못할 여름을 만들어준 모의 행정심판대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권익 파이팅!